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사동 성당 오중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둥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오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1207년 헝가리의 공주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독일 한 지역의 영주가 될 사람과 혼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윤택한 시집에서 살며 보여준 삶의 방식은 참으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꼈고 공감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귀족들의 부가 가난한 일을 착취하고 전쟁에서 약탈한 결과라는 것을 직시하는 복음적 비판 정신을 가진 명민한 여성이었습니다. 24세 어린 나이에 선종한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삶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두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공감하고 연대하는 애덕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덕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감의 어원은 그리스어 엠파테이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어원의 의미는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혹은 타인의 감정과 열정,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반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 아픈 이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감은 끝내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 주시는 성체성사로 완성됩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스승님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서도 그러합니다. 당신을 받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특히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느끼는 이 비통한 감정은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픔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그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파 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이름 모르는 지역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는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종교 신념의 이유로 인간의 마땅한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처럼 세상의 고통에 연대하고 아파하며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데 그 본질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진정 애써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성녀 엘리사벳의 전구를 청하며 오늘 본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할 수 있는 공감의 하루가 되기를 청해 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사동 성당 오중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오중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